안녕하세요. 이효석입니다. 자, 오늘 새벽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? FOMC 회의,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. 바로 닉 티밀하우스 기자인데요. 이 기자분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9시, 밤 9시에 갑자기 기사를 쓰셨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밤 FOMC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중요한 거는 이런 거겠죠?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거냐? 아니면은 그만 올릴 거냐? 그리고 언제 내릴 거냐? 등등 여기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이번 FOMC 회의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더 호키시 할 거냐? 좀더 무섭게 할 거냐? 아니면은 좀더 부드럽게 할 거냐? 도비시 할 거냐?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. 혹은 더 길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은 야, 유가 오른 거안 보이냐? 지금 물가 더 올라갈 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? 금리 더 올려야지.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반대로 뭐하러 금리를 더 올리냐? 인플레이션도 지금 진정되는 거안 보여? 고용시장도 지금 열기 식었잖아.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금리 올리면 지금 한국 봐봐. 한국 지금 외평기금까지 손대가지고 지금 난리야. 큰일 날 거라마, 거기는. 라는 쪽이라고, 물론 이제 연준에서 우리나라를 걱정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,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이 모든 걸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, 제목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.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를 언제 멈추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잠깐만. 그러면은, 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상한다라는 건 얘기 안 한다는 거네?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,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 같아요. 자,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출 건지를 가지고 논의한다라고 했으니까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요, 점도표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. 자, 이 그림에서 보시는 점도표를 보시면은, 지난번 회의 때는요, 지금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한번더 올려야 된다라는 쪽이 3명이었었고요. 금리를 그만 올려라. 라는 쪽은 6명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 6명의 숫자가 늘어나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보통 보면은 문제는 이런 거죠. 안 올린다고 했다가 올리는 게 좋을까요? 올린다고 했다가 안 올리는 게 좋을까요? 제가 연준 의원이라면 당연히 올린다고 했지만 나중에 안 올리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6명이라는 숫자, 즉 여기서부터 금리 더안 올려도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숫자가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대신에 만약에 이 6명이 7명이 된다 이러면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오피셜, 그러니까 이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요. 그 내용이 뭐냐면요. Cautiously optimistic.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긍정적입니다.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다. 조심스럽다라는 표현을 아주 강조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이번 FOMC 회의는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. 아주 조심스럽게 긍정적이다.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. 왜냐하면 경제도 이전 회의 때보다는 더 좋아졌고, 물가도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, 좀 괜찮다, 괜찮아, 금리 더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, 라는 표현을 하긴 하겠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거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. 그래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. 금리를 너무 생각보다 낮게 유지해서 인플레이션 막 높아지는 상황, 이거는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, 과거에는. 그런데 최근에는 이쪽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. 다시 말하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, 금융시장 문제 생기고, 막 등등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, 이것도 문제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목소리를 얻고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바는, 오늘 FOMC 회의 때 끝나고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,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긍정적인 것이 너무 미묘해가지고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주의해야 되겠지만, 긍정적인 FOMC 회의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새벽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